소설 학창대는 대한 건축학회 회원일 출신으로 건축학 교수, 건축사 엔지니어 등 건축 관련 종사자로 구성되어 2012년 창단된 학회 부설 합창단으로 논리를 통한 음악 예술의 체험과 건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파업된 건축인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 단체라고 합니다. 음악 예술과 건축 문화를 함께하는 조합 너무 멋지고요. 기회를 얻고 합창단을 우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방에 붙여주세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해야 돼서. Oh.
네, 전공과 못지 않은 대학 건축 학회 부설 합창 단원들의 감동적인 합창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바로 예술공연입니다. 예술공연은 코리아 최고 멀티 예술협회 뮤지컬 댄스 공연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상 전문 예술단체 코리아 큐코 멀티 예술협회 시니어버 도전 뮤지컬 나도 배우팀입니다. 평균 연령 66세이시고요. 최고 연령은 78세 배우시라고 합니다. 2024 청담 뮤지컬 랑레주 넘버 안무 스페어맨 게임입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을 시험 신형을 위주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하나 두번 열정을 보여 존경합니다. 멋진 분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2부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회 국제 도전상 수상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상금 5천만 원의 주인공은 이회에서 2회 IPCC 6회 회장 무탄소 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무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탄소 연합회 김진미 비서실장님과 김한수 국제 도전상을 제정한 환경운동